10년 넘게 필요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전시는 최근 처마를 활용한 다양한 실내배 공간 구성과 지열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친환경 요소를 접목해 유성복합터미널의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며 2025년 12월까지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총 사업비 465억 원으로 구암역 인근 부지에 연면적 3,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